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환경부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됩니다. TBC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취수원 이전이 아닌 취수원의 다변화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인접한 시군에 필요한 생활 용수는 하루 58만 8천 톤. 이걸 대구 내 수원을 활용해 공급하느냐, 아니면 대구 외 수원을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런데 대구 내 수원 활용 방안들을 보면 규제 확대가 불가피하거나 비용과 상수원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모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외 수원 활용 방안 역시 수량,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여유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내 수원과 대구 외 수원을 조합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매곡과 문산 취수장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에다 신종 유해 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을 걸러내기 위해 분말 활성탄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고도 정수 처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초고도 정수 처리로 바꾸는 내용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TBC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문산 매곡 취수장의 초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 하루 58만 톤의 물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역삼투 방식이나 막 역화 등을 통해 미량의 유해 화학 물질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 본부도 자체적으로 초고도 방식 전환을 논의 중입니다. 매번 이런 일들이 뭐 10년 주기로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시민들의 심리적 측면까지 저희가 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고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환경부 추정 설치 비용만 7,500억 원에 연간 운영비는 780여억 원입니다. 또 초고도 처리를 하면 증류수 수준에 그야말로 맹물이 만들어지고 다른 물과 섞어서 마실 물로 공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초고도 정수 처리된 물에다 대구 외 지역의 물을 끌어와 조합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구 외 지역이 구미 해평 취수원과 안동 이마댐입니다. 환경부는 해평 취수원이나 이마댐에서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받고 문산 매곡의 초고도 정수 처리된 물 28만 톤을 조합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평 취수원과 문산 매곡을 조합하면 7,200억 원, 이마댐은 약 1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도 처리를 활용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해외 사례도 없는 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려합니다. 공업 폐수를 우리가 안고 간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초고도 처리를 한다는 거는 그럼 이제 그런 정책들을 포기하느냐 하는 그런 데 의문이 있고, 초고도 처리로 이게 얼마큼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이 밖에 대구 달성과 고령의 낙동강 본류 강변 요가수 개발 방안은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 반발과 물량 부족 문제가 예상됐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